맞아요. 8960-1758. 왔어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루아님? 네네. 네,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오늘 좋은 꿈 꿨나? 어? 아, 저 너무 놀래가지고. 너무 놀랬어요? 네. 식사는 했어요? 네네네. 그래요. 자, 궁금한 점이. 아, 집터가 괜찮은지 궁금해서요. 아, 집터가 이사했어요? 아, 이사 온지좀 됐는데, 몇년 됐는데, 가위에 막잘 눌러? 꿈도 막 여러 개를 꾸고 잠을 잘못 자고 그래서. 그러면 한번 보자. 왜 그러는지. 나이, 저기 뭐 수에서 그러는 건지 도대체. 말씀 끌게요. 왜, 예. 자, 올해 언니가 삼재야. 응? 네. 삼재다 보니까 언니가 그 터가 안 맞는 게 아니고 작년에 이사했어요? 아니요, 한 이사 온 지는 4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렇게 꿈이 안 좋은 거는 언제서부터 그래? 작년서부터 그래요? 네, 더 많이 꾸게 된건 그렇게 된것 같아요. 평상시에도 계속 이렇게 꿈을 꿨었거든요. 근데 작년서부터 유독히 더 그러지요? 작년서부터 운기 자체가 언니가 조금 삼재가 들면서 언니가 걱정이 많아요. 그래서 더막 이렇게 꿈자리가 안 좋다라고 나는 나와요. 그런 거지. 그 터에 기운 자체가 나빠서 막 그런 걸로는 안 보이는데, 단 내가 좀 조상에서도 편치가 않고 집안에 좀 우환이 있으면, 걱정이 많으면 금전으로, 응? 그리고 직장으로, 직업으로 이런 게 걱정이 있으면 언니가 그렇게 좀 꿈자리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봐요.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해요? 우리 루아 씨는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에요. 네, 맞아요. 굉장히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,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. 예를 들자면, 예감이 빠르다든지, 직감이 빠르다든지, 뭔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. 우리 루아 씨가. 그리고 삼재는 올해부터 들어왔다 하지만, 작년부터 본인이 심적으로 많이 불안정했어. 맞아요. 본인이 신경이 더, 이 터도 터지만, 신경이 예민하고 그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많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. 그리고 본인은 재주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재주를 본인이 다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래, 지금. 아, 네, 맞아요. 이해가 가. 본인이 소심해. 내가 우물쭈물하다가, 쉽게 말하면 우물쭈물하다가 고깃밥을 놓치는 수준이란 얘기예요. 그렇지. 그러니까, 그리고 올해는 더더군다나 더 불안할 거야. 왜 그러냐면, 삼재가 지금 육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삼재가 두 개나 있어요. 본인이 태어난 날에 가서도 삼재가 똑같은 신유일날 태어났거든요, 본인이. 그래서 삼재가 두 개나 안고 있어. 그러니까 가슴이 걱정이 더, 많지.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본인이 사서 걱정하는 것도 많아. 그러니까 나를 조금 낮추고 조금 걱정도 조금 본인이 그냥 슬럼프로 잘 이겨내야 돼.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괜히 올해는 절망에 막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, 자꾸 재물을 깨먹을 수 있죠, 선생님. 자, 오방신장이야. 오방신장은 뭐냐면, 삼재도 막아주는 사람이 오방신장이다. 자, 내가 오늘 마술을 뽑아볼게요. 그러니까 자, 내년에 좋은 거 다시 만나. 뽑아도 두번다 똑같았어. 그치? 두번다 똑같았어. 나 마술 부린 거 아니야, 진짜. 이거 언니는 공을 많이 들여야 돼. 그리고 올해 삼재잖아. 응? 9수의 삼재잖아. 작년부터 언니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수야. 그래서 언니는 올해를 잘 넘어가려면 이 조상의 언니 빌둔 공주를 할머니한테 잘 빌어야 돼. 마음적으로 조금 언니가 급한 게 있어. 지금 뭐가 안 돼.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걱정이 있대. 근데 그거를 잘 슬럼프를 견디려면은 조상 이 공주를 할머니한테 2월달에는 용궁기도 많이 해야 돼, 언니. 용궁기도 좀 많이 방생도 하고, 이 방생은 누구나 다 해. 어? 물어보고 싶은 말. 오늘 두 명의 무당이 얘기해줬어. 한양무당이. 올해 아무래도 우리가 삼재가 들면 가정에도 좀 불화가 있을 수 있거든. 괜히 앙탕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울 수도 있고.
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부부간에도 조금 언니가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고 나는 봐요. 아셨죠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. 행복하세요. 네, 연락 드릴게요, 선생님. 네, 힘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